둘러싸. 자, 고기 한번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게 함수 파트에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일단 유리함수부터 조금만 리뷰를 해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정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그려봅시다. ex 마이너스. 자,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뭐부터 끄지? 정근선을 찾아서 정근선을 먼저 끊고 걔를 기준선 잡잖아. 그럼 정근선이 x는 몇이랑? 그치, 두 개 나오죠? y는? 아우 잘하네 이제. 그럼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2 해주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저런 형태 같은 경우는 바로는 안 나오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결정할 때 y좌표는 주로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0, 뭐를 지나는지. 그럼 0 집어넣어주면은 뭐 돼?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은 0, 마이너스 2분의 5가 뭐 대충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점을 지나려면은 개형이 이렇게밖에 결정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그리지 마시고, 이 정근선이라는 게 곡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얘랑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런 게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 생김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무리함수는 일단 유리함수와의 차이점은, 네, 방금 쓴 거 다시 한 번만 쓸게. ex-5였죠?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가 정의역이 어디서까지 정의가 되는가, 함수가 x값이 어디까지가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x값이 안 되는 값이 있잖아. 함수 y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x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분모가 0이 안 되는 게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아, 그럼 얘는 x가 뭐가 아닌? 그치.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무리함수라는 말 자체가 이 fx에 대한 식이 이런 무리식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무리식은 풀어봐서 알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데리고 와볼게. 뒤에 거 해볼까? 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얘가 정의가 되려면 이 아이가 실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좌표 평면이라는 게 여기 막 많은 좌표들이잖아요. x, y들이 엄청 많잖아. 이 모든 애들이 x값도 실수고 y값도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실수 자체가 안 나오면 점이 안 찍힌다고 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 값 자체가 실수가 된다는 거를 무리식에서 정의하길 이 안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어떻게 됐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지. 그게 정의역인 거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 x가 이 3x-2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옳지. 그래서 3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옳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는 정의되는데 얘보다 작은 데서는 그래프 자체가 안 나타나요. 어, 잘했어. 보면은 무리함수는 y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무리함수라고 할 거고, 그때 정의역이 근호 안의 식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y값이 실수로 정의되니까 그걸 정의역으로 생각을 할 거다. 뒤에가 무리식인 이런 거를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요 y는 정의역을 내고 얘기하라면 마이너스 3은 뭐 아무 무의 실수니까 상관없고 이 루트 x 플러스 2가 실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x에 막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은 루트 마이너스 98이잖아. 이건 허수잖아요. 안 찍힌다고. 아, 그래서 x의 범위가 존재하고 그 범위가 이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만,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그려볼까?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 자, 그래프를 처음에 이제 이해할 때는 점을 한번 찍어봐야 되니까. 역함수를 지금 뭐 정의를 해놨는데, 일단 이 자체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정의역이, 얘는 정의역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정의역을 내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안에,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아마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쪽이거든, 이쪽. x값은 여기서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이쪽은 절대 안 그려집니다. 그럼 한번 찍어보자. 자, 0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0, 콤마. 여기 0 집어넣으면 루트 0이죠. 그 y값 몇인 거야? 0, 콤마 0을 지날 거고 요점 지나요. 자, 다음 1 집어넣어볼게. 1, 콤마 뭐 지나? 1 지나죠. 1, 콤마 1 지나. 자, 2, 콤마 뭐 지나? 루트 2죠. 자, 여기가 1이고 2면은 한 칸 더 뒤로 가서 2가 여기 찍힐 거 아니야. 루트 2는 1.414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x값이 증가한 것보다 y값이 조금 덜 증가하는 거야. 이해가? 2를 못 찍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한번 요쯤 찍힐 거야, 요쯤. 자, 3, 뭐가 돼? 루트 3이죠. 아직 얘 2도 안 되잖아. 얘는 3만큼 진행됐는데 아직 루트 3이라는 건 2가 여기 있으면은 뭐 요쯤 될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x값이 증가하는 폭보다 y값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작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자,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려냈냐면, 자, y는 루트 x는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댔는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얘의 역함수야. 우리 역함수 구할 때 x랑 y 자리를 어떻게 해버리지? 바꾸잖아요. 바꿔주면은 x는 루트 y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y를 정리해보자. 자, y는 꼴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 지금 y 꼴로 나타내려면 양변을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제곱을 해. 제곱하면 x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y 이렇게 되죠. 역함수가 2차 함수네,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 1대1 되는 거 맞아 아니야? 1대1 대응 까먹지 않았죠?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은 아닌데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냐. 무리함수한테는 정의역이란 게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정의역이 뭐였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였잖아.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아, 여기 치역부터 쓸게요. 그럼 치역도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지금 y값도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나오고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나오고 있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역함수로 돌렸다는 거는 x랑 y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역함수한테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정의역이 이거 따라가는 거, 이거 따라가는 거, 이게 되는 거고, 오히려 치역이 정의역을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입장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의 정의역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정의되면은 얘는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말 이해가? 지울 거고, 내가 역함수로, 이 역함수로 얘를 그리는 방법은 역함수랑 나 자신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프가? y는 x라고 얘기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프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y는 x가 어디냐? 자, y는 x제곱에는 0, 0도 지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1, 뭐도 지나? 1, 1도 지나죠. y는 x가 0, 0이랑 뭐 1, 1이랑 2, 2랑 다 지나는 거잖아. 그럼 요 위에 1, 1 어딘가 있을 거라고. 되죠? 그럼 yx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지겠네. 이게 yx야. 이게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아이의 역함수인 거고,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정의되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이 빨간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게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무리함수와 절반 잘린 2차 함수는 역함수가 된 거야. 절반 잘린 겁니다. 2차 함수 전체가 아니라. 그럼 내가 그려주면 요 아이를 이 빨간색에 대칭시키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잖아. 이게 y는 루트 x인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린 거나 y x 제곱은 x가 증가하는 것보다 y가 증가하는 게 빨랐던 거고, 루트 x는 반대로 x가 증가하는 것보다 y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되죠? 그래프 개념만 외워요. 2차 함수 반 잘린 거를 이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낼 거야. YNX에 대해서 대칭의 힘으로 이 그림과 같다. 눌려볼까? 자, 그럼 식이 형태가 자, 제가 총 네 가지의 개형이 나올 수 있는데 무리함수는 자, 여기 볼게. 일단 그래프를 총 네 가지 그릴 건데 Y는 루트 X 하나 그려놓을 거고 Y는 여기는 뭐, 마이너스 루트 X 그릴 거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릴 거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방금 그린 거고 자, 얘 정의역부터 찾아보자. 얘 정의역은 이 안에 있는 앤 거니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치역이 어떻게 발생할 거냐면 이 자체가 그냥 양수잖아. 양수 0보다 크다 같은 양수.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이게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함이고 얘의 고는 이 앞에 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앞에 거 이해가 좀. 자, 얘 정의역 찾아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뭔 거야?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게 그냥 실수로 정의만 되는 거니까 루트 머신이가. 자, 치역은 Y 값이잖아. 얘는 맨날 무슨 값만 나오게? 음수밖에 안 나와요. 이건 그냥 실수가 된 거고 뭐 5, 6, 루트 뭐 이런 게 실수가 된 거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일단 놔두자. 자, 얘는 정의역이 뭔 거야?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X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치역은 요 앞에 부호를 보면 돼요.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 그렇죠. 플러스 부호니까. 자, 마지막 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잘했어.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요 앞에 부호를 보냈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주냐면 자, 좌표평면 크게 그리고 한 번에 답을 볼게. 자, 첫 번째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 4분면 안에서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되는 건 거야. 여기는 말도 안 되고 여기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외우고 있으세요. 그럼 얘는 출발점을 먼저 찾아. 지금 평행이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0,0일 건데 자, 출발점이라는 거는 정의역의 시작점 0이죠. 0 0, 그 다음 치역의 시작 0, 0 집어넣으면 몇인 건 거야? Y값도 0이죠. 그럼 0,0을 출발해서 개형이 이쪽 4분면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Y는 루트 X야. 아, 루트 X.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똑같고 대신 Y값이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죠. 그럼 여기 그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서 그려지고 얘는 여기서 그려지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해결되겠지. 이 말 이해가? 그 다음에 시작점을 또 찾아. 정의역 시작점이 0이죠. 0. 얘 0, 또 뭐 지나? 또 0 지나네.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 이해가? 오케이. 이걸 뭐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냐면 자 y는 루트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관계가 내가 마이너스 졸로 보내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의 차이는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야? y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y 부호가 바뀐 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게? 그치. 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나타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칭이동한 거 맞잖아. 이해가 좀. 자, 그 다음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이지 이쪽.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몇 4분면 나타나겠어? 2, 4분면 나타날 거고 출발점 마찬가지로 0,0이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루트 마이너스 X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랑 지금 비교해봤을 때 누구 부호만 바뀌었어? X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인 거야? 옳지.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X도 0보다 작고 나갔고 Y도 0보다 작고 나갔고 이 4분면에서 그래프가 다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여기서 부호가 Y도 바뀌고 X도 바뀌었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 우리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얘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180도 돌리면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루트 마이너스 2X다. 네, 뭐 이거 그려래. 그럼 정의역을 생각해 봤을 때 X가 음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X가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 그렇지. 이쪽에서 그려져야 되는 건 거고 Y 값은 이 부호만 보면 돼요. 양수잖아. 이쪽에 그려져야 되는 건 거지. 출발점 0, 0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건 거야. 이해가 돼?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자, Y는 루트 AX인데 A가 0보다 크고 작을 때 마이너스 루트 AX일 때 크거나 작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올려볼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숫자의 차이가 이제 뭐를 만들어내냐. 자, 그려볼게 한번. 자, 루트 X랑 Y는 루트 2X랑 루트 3X. 자, 얘는 어쨌든 개형은 똑같아. 개형은 0,0에서 출발해서 요 1, 4분면에서 해결되는 애인 거니까 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숫자 차이가 뭐를 만들어내냐. 일단은 0,0 찍고 얘는 1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돼요. 1 집어넣으면 1, 몇이 나와? 1이 나오죠. 요 점을 지난다고.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이게 Y는 루트 X야. 자, 같은 점에서 얘는 몇인지 보는 거야. 0,0은 당연히 지날 거고 얘는 1, 뭐를 지나지? 루트 2잖아. 그러면은 방금 1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 찍힐 거 아니에요. 개형은 똑같은데. 아, 그러면은 루트 2X 저 숫자가 커지면은 X축보다 그냥 조금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조금 더 멀어졌겠지. 루트 3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인 겁니다. 앞에 숫자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루트 4X를 가지고 다 그려본 건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라서 같이 연습해보자. 자, 이거 그려래. 이게 좀 빨리빨리 돼야 좋거든요. 어떻게 빨리빨리 하면 되냐면 앞에 여기 양수도 양수 안에가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면은 그냥 이게 1, 4분면, 4, 4분면에서 해결돼야 되는 건 거고 또 앞에 부어 보니까 또 플러스지. 또 Y 쪽도 이쪽이겠네. 그럼 1, 4분면에서 해결될 거고 이렇게만 바로 풀면 돼요. 얘도 그려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겠어? 작겠어? 얘에게 한 보면 되는 건 거야. 0보다 작구나. Y는 얘 보면 돼요. 0보다 크겠어? 작겠어? 클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그려지려면은 그래프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거야. 괜찮죠? 한번 해보시고 그려볼까? 자, 평행이동을 시켜보자. 자, 너는 평행이동 이제 T가 다 나있는 애 거고. 자, 자, 그려볼게. Y는 X-3 플러스 2,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얘는 내가 그냥 아까 F 앞에서 이 아이들 가지고 평행이동을 어떻게 됐는지 추측을 해보면 Y는 원래 어떤 애를? 루트 누구를? 그치,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 플러스였고 얘도 지금 X 앞에 플러스잖아요. 그냥 순수했던 Y는 루트 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그쵸, X-3이 들어간 거니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플러스 2가 붙었네. 2만큼 평행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원래는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려는데 걔를 3만큼 땡기고 2만큼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0,0이 어디, 어디가 돼 있겠어? 3,2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이 3만큼 움직이고 2만큼 올라갔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그린 다음에 저걸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욕을 보자마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정의역은 그냥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발점을 찍으면 돼요. 개형은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을 찍어볼게. 아 얘가 0 되는 거, 얘 0 되는 거 x가 몇이야? 3, 그게 제일 작은 x값이란 말이야. 3, 뭐를 지나는지 보는 거야. 3 집어넣으면 0이니까 뭐 지나는 거야? 2를 지나도 그럼 바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일단 좌표평면 그리고 3,2를 먼저 찍어. 그게 출발점이니까. 1, 2, 3, 여기 찍고 여기 3이다, 2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형이 이건지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그거는 이 앞에 있는 보랑 이 앞에 있는 보를 그냥 보면 돼요.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이쪽일 거고 얘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건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자, 또 해볼게. 만약에 y는 이었다 칠게요. 자, 얘 그려보자. 얘는 뭐 평행이동은 그냥 나중에 하시고 자,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이죠. x축에 막 해볼까? 마이너스 4로 묶을게요. 묶으면 뭐가 돼? x-2고 이거를 묶는 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4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을 했나요?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 다 밖으로 빼내야 돼. 이 말 이해가? 그럼 막 밖으로 빼내주면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했고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펴는 거잖아. 그럼 얘는 평행이동으로 내가 굳이 그려주자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 4x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이고 플러스니까 이쪽이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원래.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2,2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거 이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그릴 거고 이까지 안 해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0이 되는 지점. 뭐 묶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면. 자, 안 묶어도 x에 뭐 집어넣으면 0이야 지금? 아? 2죠, 2. 2, 2 집어넣으면 0 됐고 y값 몇인 거야? 이게 정의역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찍고 자, 2,1을 찍는 거야. 하나, 둘, 여기 찍고 여기 2다 표시해주고 이제 개형이 이건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건 요 앞에 있는 얘네를 보는 거야. x 앞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이쪽일 거고요. y는 플러스네 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이쪽이면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했어. 오케이. 그렇게 그래프 이해하시면 되고 y는 뭐 루트 ax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루트 ax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정의역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말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그 정의역의 시작점을 찍은 다음에 개형만 파악하시면 돼요. 돌려볼까? 자, 똑같은 일인데 그냥 식이 지금 내가 그린 게 사실 지금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얼마 돼 있는지 아직은 제대로 안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치면 되죠. 마이너스 1 앞으로 땡기고 여기 뭐로 묶이는 거야?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유리한 수처럼 뭐 통분돼서 복잡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식이나 뒤에 식이나 그냥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럼 얘 그려보자.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오, 잘했어. 1,3이겠죠. 그럼 1,3을 찍고 1,3을 여기 찍고 그래프 이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쪽이고 y 값은 이 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돌려볼까? 보시고 돌리세요. 보시고 자 이렇게 자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점을 판단한 냅니, 파악한 냅니다. 2로 묶으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네. 자,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2,1. 1. 여기인 거고. 자, 개형은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죠. 이쪽이고, 이 위로 가는 건 거야. 그럼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그래프 그릴 때는 이런 좀 특수한 Y좌표는 써놓는 게 좋아요.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건 거고. 이게 영지 번호 주면은 루트 4니까 2잖아. 더하기를 하면 몇이 몇인 거야? 3. 요 정도는 그냥 표시해 두세요. 근데 정의역이 뭐냐? 2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떤 데서 그래프 나타나? 그렇지. 그 다음에 치역은 뭐보다 크고 같은 거?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y는 2-x-1. 그럼 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x-2 -1이잖아.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죠? 그렇죠. 2 콤마 마이너스 1 찍고, 2 콤마 마이너스 1, 뭐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개형은 x 앞에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쪽이고, 그 다음에 y 값이 플러스니까 이쪽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겠지. 그럼 영지 번호 주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서 어쨌든 양수 쪽이 찍히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가 정의역이 x 2. 2보다 어떤 거야, 이거는? 작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 되고, 이쪽에서 정의되고 있잖아. 치역은 y 바. y가 어디보다 큰 거야? 잘했어요. 자, 얘도 정의해주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대고 이걸 먼저 쓸게.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1 뭐라 써야 돼? 2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럼 시작점이 뭐 콤마 뭔 거야? 그렇죠. 2분의 5, 2거고 2분의 5면은 2보다 조금 더 갔을 거 아니야. 대충 2분의 5 여기 쓸게. 그 다음에 2, 여기. 자, 그 다음에 개형은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정형치만 쓸 수 있겠죠. 그려볼까? 자, 무기함수 루트 4-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편행 이동하면 무리함수 저항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해야 돼요. 자, y는 얘 좀 예쁘게 정리해놓읍시다. 마이너스 2로 묶을게. 그럼 여긴 뭐가 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 아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우리가 이때는 식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x 대신에 뭘 넣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넣잖아. 나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b를 넣어서 이 더하기 1이랑 b가 하나 더 더해져 있는 형태겠죠. 여기까지 되지? 그 식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얘랑 똑같아야 된다. 쟤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x 4 더하기, 빼기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식이 똑같다는 거니까 이게 두 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b는 몇이어야 돼? 그렇죠.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두 개 연립하셔서 a 몇인지 b 몇인지 찾을 수 있겠죠. 닫아보시고 눌러볼까? 자, y는 저항의 정의역이 이거일 때 치역을 구해라. 그러니까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구간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정의역을 이 사이로 설정했을 때 치역도 아마 제한된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찾아달라는 거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뭐에다가? 여기에다가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옳지. 2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을 거고, 자, 그래프 개형은 이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고요. y는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그래프가 아마도 자 이거 0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이니까 이게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잘라 먹었어. 이게 2고요.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리는 건가? 이거 없는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죠. 지금은 정의에서 그때 치역은 이 값부터 출발을 해서 이 값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요 영역을 내가 범위를 얘기해주면 돼요. 2, 마이너스 1스가 2만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좌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x에 뭐 대입해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죠. 위에 식에다 집어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 돼 안에가? 9가 돼서 그냥 3 빼기 1 되죠. 몇인 거야? 2구나. 여기가 2구나. 그럼 치역은 내가 뭐라고 쓰냐면 y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 1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잘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돌려볼까? 자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분위기가 같을 때 abc 값을 보여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냐는 거고 자 출발점을 볼게요. 출발점 출발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1. 자 이거에서 누구는 바로 나와요. 저기에서 문자 누구는 바로 몇인 거야? 마이너스 2,1이래. 이정계수 중에서 누구는 바로 몇인 줄 알고 있어? 알 수 있어? C가 바로 몇인 거야? 1이어야 되는 거죠. C는 바로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기에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게 시작점의 그 특징이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몇이 나야 된다고? 이게 0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나는 점 한 게 더 좋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적혀 있잖아. 이게 몇 콤마 몇인 거야? 그치. 0 콤마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 그럼 여기 0 집어넣었어. 여기 1 나오겠지. 1? 아, 마이너스 1? 그럼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됐을 거고 C는 내가 이미 1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B는 2가 돼서 B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제곱하면 4가 되죠. 여기 4 집어넣으면은 A는 2여야 되겠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돌려볼까? 자, Y는 4-E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보여주세요. 이게 뭐 굳이 그래프까지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그래프를 하면 조금 힘들 거고 일단 식으로 그냥 바로 풀어볼게. 얘가 교점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는 등식에서 교점의 x좌표가 등장하는 거잖아. 그래프 우리가 교점 그렇게 찾잖아요. 그럼 얘랑 같다는 등식이 뭐냐면 4-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요 i,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나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근이 한 개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근이 안 나오면 만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풀란 거냐. 우리가 루트랑 1차식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얘는 어차피 등식이니까 양변을 어떻게 하는 게 루트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야?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하면 4-2x 얘 제곱하면 완전 제곱시켜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지금? 2차 방정식이죠. x제곱 자 얘 넘어온다.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여기 k 하나 남을 거고 얘 플러스 x가 넘어왔을 거라서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제 얘 근이 두 개 나오게 해주면은 얘인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면 얘 근이 한 개면은 얘인 거고 뭐 만나지 않으면은 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판별식을 쓰는 거 아니라 얘가 정의역 있잖아. 얘가 정의역이 지금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얘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맞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아이
있는 내가 연립을 해도 이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내가 그려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콤마형이 출발점이거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고 이쪽이고 앞에 플러스니까 위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져서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1인 1차함 수잖아. 기울기가 1인 거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너무 길었다. 뭐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안 만나지. K값이 Y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K값 올리면 안 만나다가 여기서 이 꼴통 튀어나온 애랑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한 점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건 거야.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주면 몇 개에서 만나기 시작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바로 풀면은 안 되는 게 얘는 이 방정식은 그냥 X가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 역함수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지금 이거 잘린 거는 고려 안 하고 2차 함수를 내가 뒤집어 놓은 거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기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지나치는 순간 그냥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 두 점에서 계속 만나죠. 그렇게 알려줘요 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무리한 수랑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래프가 없는 거잖아. 이 말 이해가?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는 순간 두 점이 아니라 몇 개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한 점이에요. 한 점. 이 말 이해가? 자 그럼 얘는 내가 여기서 제곱시켜가지고 판별식으로 푸는 거는 맞는데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고 아 일단 이 순간 찾아내야 되고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찾아내야 되고 그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두 점이 아니라 요 점을 지날 때까지만 두 점인 거예요. 요 점. 요 출발점 보이죠? 이 이상은 잘렸으니까. 요까지 찾아내는 요까지.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은 K값이 작아지면은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에서 만나요. 하나. 자 우리 해볼게. 일단 요거 찾아내죠. 요거. 판별식을 명 쓰는 거야. 자 이게 판별식 4분의 1 있을 거야. K-1에 완전 제곱될 거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지겠죠. 얘는 종계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이게 몇일 때 접하게 되는 거야? 이게 0일 때 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K값이 몇이야? 2분의 5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떨 땐 거냐면 이 점에서 딱 한 점에서 만났을 때의 K값이 2분의 5라고. 그럼 얘가 큰 역할을 하죠. 2분의 5가 여기가 2분의 5라는 거거든. Y절편 2분의 5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고 2분의 5보다 이제 작아지면 이제 2점에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2점이 아니라 이 시작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다시 한 개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주냐면 요 점을 내가 알지. 이 점이 출발점 뭐였어? 2,0이었잖아. 그 2,0은 1차 함수도 지나는 순간인 거잖아. 그럼 여기 대입해야죠. 여기. 얘가 2,0을 지날 때. 그럼 그때 K값이 뭔 거야? 2죠. 2. 이때 K값이 2인 거야. 여기가 2분의 5였고요. 요때가 2인 거예요. 요때가 2.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내가 그려볼게. 써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럼 2보단 어떻고 2분의 5보단 어때야 될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라. 2일 때가 이거고 2분의 5가 이거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2보다 어떻고? 그치. 2일 때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어떨 때? 그치. 왜냐면 2분의 5일 때는 몇 개에서 만났으니까? 하나에서 만난 거예요. 2분의 5보다 작을 때가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잘 써야 돼. 일단 첫 번째 몇일 때? K가? 2분의 5일 때 일단 한 점에서 만나. 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2보다 지금 작아지면 계속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에서만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K가 2보다 어떨 때? 그치. Y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지 않았더니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럼 이 2분의 5보다 어떨 땐 거야?
그렇죠. 이렇게 써야 돼요. 얘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그리면서 판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출발점 이용해서 K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야. 얘는 일단 찍어놔요. 나중에 다시 풀어보시고 아무 없을 수 있으면 찍어. 돌려볼까?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역함수의 정의역과 시역을 구해주세요. 자, 무리함수 역함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x, y를 뒤집어서 푸셔야 돼요. 유리함수처럼 공식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함수가 아마 2차함수 형태로 나올 건데 그 2차함수만 떨렁 써놓으면 안 돼요. 2차함수 전체가 아니라 반만 나오는 애인 거야. 반만 나오는 애. 2차함수 식을 쓰고 옆에다가 반드시 정의역을 반자인 정의역을 언급을 해줘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이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역함수의 정의역은 누군 거냐면 원래 함수의 치역을 찾으면 돼요. 치역. 자, 얘 둘 다 써볼게. 그래프를 확인해 보자 나중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은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뭐가 돼 이거? 2분의 1이지.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가 뭐보다 어떻다? 1보다 크거나 어떻게 되지 이거는.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요 아이 잘 보세요. 요 아이가 정의역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역함수부터 찾아볼게. x랑 y 자리 바뀌게 되는 거니까 x는 루트 4y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어떻게 y로 정리를 하냐. 루트만 남기고 다 넘겨요. 제곱을 해야 되거든. 이 상태로 제곱하면 여기서 또 루트 나오니까 1을 넘겨. 그럼 x 마이너스 뭐가 돼? 는 루트 4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완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얘 제곱하면 뭐야? 그렇지. 이게 제곱하면? 오케이. 자, 그럼 4y가 뭐냐면 마이너스 2로 옮길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4분의 1x제곱 전개 쭉 하자면 4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만 떨어뜨리면 틀린다고. 이거 전부 다가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역이 뭔 거냐면 얘를 써주면 돼. 뭐보다 커 나왔다? 그렇지. 자, 한번 확인해보자. 제 그래프 그려주면은 그냥 얘부터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 4분의 1을 그냥 바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났을게. 꼭지점을 찾아보자. 반이 잘렸을 거거든. 자,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4분의 3이 있었고 얘 마이너스 1이랑 4분의 1이랑 계산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또 밖에 나왔을 거야. 이건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4분의 몇인 거야? 계산하면 2라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돼요. 잘 봐. 근데 얘 그래프 그린다. 1, 뭐가 꼭지점이야? 그쵸. 1, 1이라 할게. 2분의 1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 2분의 1.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냥 2차함수 자체를 그려보자면 그냥 이렇게 생기냐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정의된다고? 그럼 이거 반 다 잘리는 거잖아.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쟤 그려볼게. 쟤 따로 그려볼게. 얘는 출발점이 뭐, 뭐야? 2분의 1, 뭐 거야? 1이죠. 2분의 1,1이면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서 출발했을 거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쪽은 양수, Y쪽도 양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겠죠. 대칭 맞잖아요. 아, 여기서는 정의역이랑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1이잖아 지금.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이었는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그게 뒤바뀌는 건 거야. 보여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여기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 되는 건 거고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여기선 치역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죠. 정의역을 찾을 때 이 아이의 치역을 찾아서 여기다 X라고 그냥 뒤바꿔가지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정의역과 치역을 얘는 구하라고 했네. 정의역은 뭐냐면 함수 식을 쓸 때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함수를 쓰고 해서 이거 안 쓰고 정의역을 써도 틀린 겁니다. 이해가죠? 얘 무조건 써주시고 정의역은 X만 저도 썼다시피 1보다 크고 나왔다고 치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 뺏겼으면 돼요.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정의역을 치역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Y가 2분의 1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불러보자. 자, 무리함수 이 아이가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 역함수 시험 쳤던 사람들은 보자마자 느낌 와야 돼요. 역함수를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랑 역함수의 그냥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가? 그럼 나는 역함수 구해서 두 개 같다라고 풀 게 아니라 fx랑 누구랑 같다고 해서? y&x. 그러니까 방정식상으로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얘의 근이 역함수와의 교점의 근이 되는 건 거죠. 근데 문제는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있다는 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정의역이 거의 반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좌표평면상에서.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얘 정의역이 지금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근만 인정해야 돼. 이해가? 자, 그럼 이거는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어. 뭐 해볼까?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아이가 X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2에서 뭐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할 때 내 조건은 세 개나 걸려야 돼요. 자, 봐라. 이거 했었다.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 좌표를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힘드나? 빨리 보고 들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말이 없으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서로 다른 두 식 이런 말이 없었으면은 그냥 여기서 지금 두 근 그냥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건 거야. 두 점에서 만나면 뭐 걸어 보면 파멸식 0보다 크다 이거만 걸면 되는 건데 이거 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범위가 있죠. 뭐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건 거야. 2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한 개인 거야, 한 개. 2가 만약에 또 여기 있어지면은 크거나 같은 데서 근이 없는 건 거야. 아, 그러면은 여기 2가 나오게 이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럼 일단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당연히 걸려야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우리 뭐였게? 잘했어요. 자, 축의 방정식.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2a 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찾으면 돼요, 알아서.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해주시든지. 그게 이 기준되는 2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크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2보다 크면서 마지막으로 함수값이 f2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고 이 범위를 잡아야 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죠. 그러니까 2에가 2가 돼도 상관은 없어. 맞잖아.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 자체가 근이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때는 함수값이 몇이 될 수 있는 건데? 함수값이 몇이야? x축에서 만났으니까.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는 요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말인 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있어서 내가 역함수의 교점 찾으면 이 방정식 풀 건데 대신에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두 근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써주면 fx가 x-2 플러스 2는 x 이렇게 될 거고 이걸 2차 방정식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 루트만 남기고 넘기라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뭐가 돼? 자, 양변 제곱할게. x 마이너스 2.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래서 x 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고, 이 식이 그냥 두 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쉬운 거였네.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었네. 그냥 이거 찾으면 되죠. 뭐 K가 없잖아요. 2, 3, 마마 뭐 이따 써놓을게. 얘는 근이 뭐랑 먼 거야? 2랑 3이잖아요. 그리고 y, x, y 교점이니까 2, 뭐랑? 2랑 뭐 컴마 먼 거야? 3, 3. 2보다 큰 데서 지금 발사한 거 맞죠? 뭐야,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럼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건 거고, 이 문제는 이런 데 막 K가 들어가 있을 때예요. 막 KX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조건 걸 때. 나중에 봅시다. 그럼 얘는 거리 죄라고 하면은 2,1이랑 3,3이잖아. 1, 1이죠. 이 거리는 루트 2겠지, 루트 2. 하시든지 뭐 3 빼기 2 완전 제곱 더하기 3 빼기 2 완전 제곱 루트 쓰시든지. 그래서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눌려볼까? 괜히 설명했네. 자, 눌러, 좀 꺼봐봐.